오늘이 벌써 7월 말 7월 27일이고요. 그래서 조금 차일피일했던 장미 접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들에서 해야 되는데 들에 지금 못 나가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찔레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원래는 그 찔레 실생을 부어가지고 부어서 거기다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찔레도 이제 그 11월까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11월 달 즈음 해가지고 씨앗 채종을 합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채종을 해서 그거를 그 저온 창고에 5도 정도 5도 정도나 뭐 냉장고에 4~5개월 두었다가 끄집어내서 파종을 해야지만 발화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이나 이렇게 밭에 보면은 실생이 많이 나서 있습니다. 새가 실을 먹고서 이제 그 옮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듬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찔레나무에다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 흰초가 있고요. 그다음 묵은가지가 있습니다. 몇 년 묵은가지. 그래서 양쪽에다 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서부터 하는 거는 3계절, 4계절 중에 3계절 이상은 눈접을 하면은 좋으니까 사과접이라고 해서 눈접의 그 특징 변형된 거 하는데요. 3계절 요거는 아무 때나 다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는 요령 제가 봄에 사과접 편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 보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찔레에 장미하는 거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장미 줄기를 이렇게 몇 개 끊어왔습니다. 이 종류별로 달라요. 지금 현차는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눈접을 할 겁니다. 네, 접수 조제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네, 잎을 조금 따시고요. 그 다음에 잎자루를 남깁니다. 잎자루를 남기고 이렇게 다듬은 상태에서요. 됐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가시가 있으니까 여기는 가시를 제거를 했습니다. 가시를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잎자루의 아랫부분을 필집을 내주고요. 대각선으로 내줍니다. 이거 봄에 사과즙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편하십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요. 보이실까요? 예, 비스듬히 들어가서 수평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떠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질부가 지금 잘려나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질부가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아주 초록색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형성층 부른켠데 그거를 잘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질부 하얀 거하고 이 껍질 그 사이에
예, 초록색이 있어요. 초록색. 예, 스펀지 같은 건데 보이실까요? 예, 이 부분 꽤 넓죠. 이게 형성층인데 이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아래 좌우 측 중에 어느 한 군데만 맞으면은 사는 겁니다. 네,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대도 이제 클립을 내주는데 저 조제한 접수가 딱 들어가기에 똑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돼요. 칼집을 내시고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살짝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때 이제 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끼워 놓으면 되겠죠. 끼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은 다 맞는 거고 좌우측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아무 쪽에서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좌나 우 아무 쪽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아그로 테이프, 광분해 테이프를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그냥 비닐 잘라서 하셔도 되고 전목 테이프, 비닐 테이프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루가 나오게 감싸주면 되시는 거예요. 입자루를 싸시면 안 되고요. 좌우측으로 남기고 그리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붙여 나갈 건데요. 이 입자루가요. 입자루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 사이에 떨어져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탁 쳤을 때, 손으로 탁 쳤을 때 똑 떨어져야지만 접목 유합이 된 거예요. 그대로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죽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보시면은 확인이 100% 되니까요. 살았나 죽었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눈접이 있습니다. 옛날에 T접 아주 번거로웠었는데 이 사과접은 너무 편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3계절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대각선으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입자루 위에서 대각선 들어가서 수평으로 나가주시고요. 자, 그러면 목질 부분 붙어가지고 분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화상 입습니다. 연하면 연할수록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만지시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요 5cm 정도 이 전후가 가장 좋은데 고접은 30cm에서 뭐 50cm 예, 그 사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cm, 30cm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면으로 가면 갈수록 접목 활착은 더 잘 됩니다.
고접이면 고접일수록 저기 힘이 드는데, 그래도 고접에도 잘 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전문가들은 또 고접을 선호를 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어 놓고 네, 됐습니다. 또 하나 됐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과접만 했으니까 까띠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띠접이요. 여기서 예, 깎기 접은 눈 두 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녹지 접목이니까 잎을 따주고요. 잎자루만 남깁니다. 잎자루만 남겼고요. 가시가 손에 좀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접수의 선단 부분은 도포제 칠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도포제가 농장에 있으니까 수분 증발 막기 위해서 위를 이렇게 비닐로 싸줬습니다. 근데 비닐이 아니고 뭡니까? 접목 테이프죠. 접목 테이프로 증산을 덜하게 이렇게 싸줬어요. 싸줬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깎기 접은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많이 했습니다. 대각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 들어가서 수평으로, 네, 이런 식으로요. 됐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걸터 올라앉을 때 대각선으로 해주시고, 부름표가 큰 게 보이죠? 저쪽으로. 네, 좌우측 부름표가 딱 맞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네, 그러면 가깝게 보시면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테이핑을 하면 딱 틀어맞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하단을 잡고 한 바퀴 이거는 대각선 비틀어서 돌려서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이 됐으면 이제 현란한 선물링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깎이접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으로는 깎이접보다는 사가접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깎이접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접목을 다 해봤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제 생각에는 깎이접도 되고 사가접은 물론 잘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올릴지, 요 탁해서 떨어질 때 그 확인 올려 드릴지, 아니면 새순이 나왔을 때 올려 드릴지, 하여튼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돌에 다섯 군데 눈접 붙였고요. 눈접에 사가접,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는 깎이접을 붙여 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두 개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두 종류, 세 종류의 장미가 있으니까 몇 군데 살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좀 지켜보고요. 지금 이 눈접들 한 위치가 다 북동쪽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에서 붙인 이유는 넘어가는 햇빛은 서쪽에 가장 그 뜨겁게 영향을 주니까 안 좋고요. 남쪽에도 강렬할 때는 이게 물러지고 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쪽이나 북동쪽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북쪽보다도 사실은 북동쪽이 가장 좋은 위치죠. 그래서 전부 북동쪽에서 붙였어요. 그래서 봄 삽목이면은 뭐 남쪽에도 좋고 방향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 하계 접목인 경우에는 어느 쪽이냐 그 방향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접목 마칩니다. 조금 지켜보시면 이제 결과 바로 알게 될 거예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